환영합니다. 서교수의 통기타 맛집, 책 읽어주는 기타맨 서교수입니다. 예, 이어서 281페이지 성공한 날이 물러날 때다. 손무. 명리와 권력에 대한 입장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현명하게도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때문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저 권력에 대한 갈망을 누르고 일이 성공하면 조용히 물러난다. 춘추시대는 인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배출된 시기였다. 군사 전략가들이 강을 건너가는 붕어처럼 많은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병가가 선진, 진나라 이전의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선진시대의 제자백가의 한 학파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손무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손무의 역사적인 업적은 오나라에 있을 때 주로 이루어졌다. 이치를 따지면 그는 자신의 고향인 제나라에 있으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옳았다. 그러나 은자의 풍모를 유난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는 제나라 내부에 서로 속고 속이는 행태가 도저히 체질에 맞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리를 위해 서로를 헐뜯는 각축을 벌였다. 그는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우연히 모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손무가 오나라에 도착했을 때 오나라는 여러 복잡한 일들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오나라 왕 함녀는 포부가 대단히 큰 사람이었다. 어떻게든 자신의 시대에 성과를 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가 오나라를 강성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웃의 강대국인 초나라를 공격, 굴복시켜야 했다. 그는 고심 끝에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여기에 초나라 평왕에 의해 전 가족이 살해된 오자서까지 의기투합했다. 그러나 오자서는 초나라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초나라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다. 그는 작심하고 은거 중이던 손무를 찾아갔다. 손무의 도움을 받는다면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원수를 갚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오자서는 무려 7차례나 함녀에게 손무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그의 문무 겸전의 능력을 극찬해 마지 않았다. 거기에 덧붙여 초나라를 정벌하지 않으면 모를까 군사를 일으켜 정벌에 나서려면 손무를 선봉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무와 오자서는 이렇게 해서 같은 배를 타게 됐다. 두 사람이 오나라의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함녀는 패자를 자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실했던 나머지 손무가 군권을 장악하자마자 바로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정벌하려 했다. 그러나 손무의 생각은 달랐다. 오나라와 초나라가 해마다 전쟁을 치른 탓에 병사들과 백성들이 모두 지쳤으므로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더구나 초나라는 여전히 막강했다. 어쨌든 결론은 시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동시에 오자서와 함께 함녀에게 전력 증강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전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눠야 합니다. 한 부대는 초나라의 변경을 공격할 때마다 파견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격하고 후퇴하는 전술을 써야 합니다. 그저 초나라 부대가 전열을 정비해 출병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건 적을 피곤하게 만드는 전술이지요. 한 부대가 작전에 나설 때에는 다른 부대들은 휴식을 취하고 전열을 정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전력을 증강시키면 우리 오나라는 점점
막강해질 것입니다. 손문은 자신의 말대로 각종 훈련을 통해 오나라의 군대를 막강한 군대로 만들었다. 그야말로 공격과 수비를 두루 잘하는 부대였다. 그는 또 수군을 확충한 다음 막강 전략의 부대로 완벽하게 조련했다. 대익, 후방, 보급선입니다. 소익은 전함, 돌문은 적의 전함을 공격하는 돌격선. 대익, 소익, 돌모, 누선 등 각양각색의 전선도 마련했다. 모두들 병사들 실어 나르고 수상에서 작전이 가능한 전선들이었다. 수로들이 곳곳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형을 가진 오나라가 이들 전선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원전 506년 초나라는 갑자기 채나라의 도성인 상체를 포위해 공격했다. 채나라 백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했다. 나중에는 당나라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오나라의 구원을 요청했다. 함녀는 채나라와 당나라의 사신 앞에서 손무와 오자서를 알아봤다. 결정을 내리라는 의미였다. 손무가 말했다. 초나라를 공격하기 어려운 것은 주변에 속국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진나라가 초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을 호소하자 무려 17개 나라가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적지 않은 나라가 초나라의 속국입니다. 이건 초나라가 이미 인심을 잃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바로 초나라를 공격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자서 역시 손무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함녀에게 강력하게 출병을 건의했다. 이렇게 해서 그해 겨울 함녀는 손무와 오자서를 장군으로, 동생인 부계를 선봉으로 하는 원정대를 직접 이끌고 초나라로 쳐들어갔다. 손무는 이때 이미 전략을 다 짜놓은 상태였다. 오나라의 6만 대군은 그의 전략에 따라 전선에 올라 채나라의 도성으로 진공했다. 초나라 장군 땅의와 오나라 부대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저 황급히 한수의 남쪽 그슬기로 퇴박하는 데에만 정신을 쏟았다. 채나라의 포위는 가볍게 풀렸다. 오나라 병사들은 채나라와 당나라의 병력까지 합쳐 초나라로 계속 진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손무가 갑자기 부대의 전선을 모두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고는 전선은 해수의 물급위에 그대로 남겨놓으라고 명령했다. 오자서는 손무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자서가 그 이유를 묻자 손무가 대답했다. 지금 초나라는 우리가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에 여유를 주고 대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초나라를 기습 공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전선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늦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수로로 공격해올 것이라는 적의 생각을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지금도 틀림없이 수로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역이용해 육로로 공격, 한수까지 압박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나라 부대는 손무의 전략에 따라 빠른 속도로 대수, 직원, 명안의 험난한 요새들을 이동한 다음 갑작스레 한수의 북쪽 기슭에 출현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병사들의 신출귀몰하는 작전이 따로 없었다. 이때 초나라 장군 낭하의 전략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허둥지둥하면서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한 그는 일단 오나라 전선을 불태워버린 다음 굳세게 수비를 하다 마지막에 강을 건너 결전에 나서자는 수하 장군의 전략을 채택했다. 이어 전략대로 전 병력을 이끌고 한수를 건넜다.
그런 다음 대별산에 진을 치고 오나라 대군을 기다렸다. 손문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부계에게 선봉대 용사 300여 명을 선발, 딱딱한 나무로 만든 대형 곤봉으로 무장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돌격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초나라 진영으로 곤봉을 휘두르면서 쳐들어갔다. 그의 게릴라전은 일거에 초나라 부대의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 기회를 이용 오나라 대군은 공격을 개시했다. 초나라는 대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나라 장군들은 첫 번째 전투를 승리로 이끌자 서로 축하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손문은 냉정하게 말했다. 낭화는 쫌스러운 소인데요. 줄곧 전공을 탐하고 요행만 바란 장군이요. 그런 그가 오늘 전투에 졌으니 아마 우리 군영을 기습할 가능성이 높소.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부 부대를 초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대벌산의 길목에 매복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오자서에게는 5천명의 병력을 이끌고 오히려 반대로 낭화의 병영을 공격하도록 지시했다. 차나라와 당나라 병사들에게는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어 오자서를 지원하도록 했다. 비슷한 시간 낭화는 손무의 예상대로 정병 1만 명을 선발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효과적인 기습을 위해 말의 목에 매단 방울을 떼어내게 했을 뿐 아니라 병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발산을 나와 오나라 부대의 군영을 습격하려 했을 때 그가 지휘하는 부대는 손무가 미리 준비한 매복에 가볍게 걸려들었다. 초나라 병사들은 완전히 오악지졸이 되어 겨우 탈출하기는 했으나 자신들의 병영에서 기다린 것은 우군이 아니었다. 오나라의 부대에 기습을 당해 완전히 쑥대밭이 된 병영과 오나라 병사들이었다. 낭화는 패잔병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백거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됐다. 다행히 원군이 도착해 한숨 돌릴 수 있었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원군 부대의 장군들과 낭화의 불화가 심했던 탓에 오나라의 선봉 부계의 공격을 받자마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하고 만 것이다. 초나라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낭화 역시 정나라로 도피하고 말았다. 이때 오나라의 대군은 이미 초나라 도성인 영까지 바짝 위협하고 있었다. 초나라 소왕은 나라의 모든 전력을 가동해 응전했고 초나라 병사들 역시 죽기 살기로 싸운 최후의 결전이었으나 손무의 신출귀몰할 용병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오나라 대군은 바로 영으로 쳐들어갔다. 영은 초나라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조성한 수도였다. 당연히 성벽은 높고 해자는 깊었다. 오나라 대군으로서도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영의 주변에는 기남성과 맥성 등도 버티고 있었다. 초나라의 수도인 영을 점령해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손무 역시 성을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 더구나 성을 공략하려면 가장 수준이 낮은 방법을 써야 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성 밑에서 무작정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천부적인 그의 전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손문은 역시 담대하고 수가 높은 장군이었다. 그는 즉각 전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눴다. 이어 한 부대는 맥성, 다른 부대는 영을 공격하도록 했다. 그 자신은 직접 나머지 부대를 이끌고 기남성 공격에 나서기로 했다. 맥성을 공략할 부대를 지휘한 오자서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오나라 병사들은 초나라 패잔병 사이에 잠입시키는 아주 절묘한 계략을 써서 백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맥성은 일거에 함락됐다. 반면 손문은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지형부터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장수의 강물은
기세가 등등했다. 더구나 기남성의 지세는 그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장수의 물기를 바로 인근의 적호로 돌리게 했다. 그런 다음 긴 제방을 쌓아 강물을 막았다. 강물은 바로 적호를 통해 거센 소용돌이까지 일으키면서 기남성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마침내 거센 물줄기가 영까지 흘러들어가 기남성은 공격 한번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함락됐다. 소문은 내친 김에 뗏목을 타고 직접 영을 공격했다. 초나라 소왕으로서는 비빈들을 배에 태우고 도망을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초나라의 문무백관들은 순식간에 완전히 오합지졸로 변해버렸다.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민망한 모습까지 보였다. 손무는 완전히 대승을 거둔 셈이었다. 손무의 초나라 정벌은 초나라의 완전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줄곧 중원의 여러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강력한 초나라가 그동안 우습게만 알았던 오나라에게 도성까지 내주면서 형편없이 패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천하는 졸지에 벌어진 이번 사태로 오랫동안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더불어 초나라는 이후 오랫동안 부기를 크게 떨치지 못했다. 대신 오나라는 중원의 폐주를 자처하는 영광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 젖혔다. 오나라 병사들은 고무도 당당히 개선했다. 논공 행상을 할 경우 손무는 당연히 최고의 공훈을 거둔 장군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공훈에 합당한 상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 또 오나라의 병권을 장악한 장군 자리에 미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에 들어가 다시 은거하겠다는 뜻이었다. 초조해진 합녀가 제3 만류했지만 손무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합녀는 할 수 없이 오자석까지 보내 설득에 나섰다. 손무는 오자석이 오자 좌우의 측근들을 물러나게 한 다음 진지하게 말했다. 그대는 자연의 규칙을 아시오? 여름이 가면 반드시 겨울이 오는 법이요. 합녀 대왕은 오나라가 강성해진 것을 이용해 사방을 대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일 것이요. 당연히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때부터 교만해지고 음탕한 마음도 생길 거요. 일이 성공하면 몸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후환이 끝이 없을 거요. 지금 나는 물러나오. 그러나 나는 그대도 함께 물러나 은거하라는 권고를 하고 싶소. 오자선은 애석하게도 손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손무는 자신의 말이 먹혀들지 않자 바로 작별을 보였다. 그때부터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 이후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다. 과연 손무의 예상대로 훗날 합녀와 부차 두 부자는 호전적으로 무력을 휘둘렀다. 국력을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중엔 호랑이를 길러 후환을 남기는 경우도 초래했다. 원나라 왕 구천을 살려뒀다 나라까지 망하게 한 것이다. 또 손무의 권고를 한 귀로 흘려들었던 오자서 역시 오나라가 망하기 전에 부차에 의해 목이 잘려 성문 위에 효수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에필로그입니다. 술을 즐기더라도 적당히 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꽃을 좋아하는 경우에도 반쯤 핀 꽃이 더 멋있는 법이다. 손문은 이런 적당한 정도에서 그치고 좋아지게 되면 그만둔다 라는 인생 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결국에는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물러나는 원만한 방법을 선택했다. 사실 세상사는 대부분 이렇다. 사물의 발전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하고 극도로 성하면 다시 쇠하는 게 자연의 필연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
따라서 적당한 정도를 파악해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그만둘 때는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 이어서 295페이지. 겸손하고 예의 있는 행동이 기회를 만들어준다. 장량.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일종의 전통적 미덕에 속한다. 동양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이로는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현명하는 것으로는 덕을 베푼 사람이 떠받들어져야 한다. 집에는 노인이 있고 세상에는 현자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일종의 도덕적 요구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좋은 기회를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장량은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 최고의 개국 공신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노인을 공경하고 현명한 일을 존경했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학문적 업적을 이루기도 한 그에 대해 얘기는 사기의 유후세가 제25에 잘 나와있다. 장량의 선조들은 대부분 한나라의 재상을 지냈으며 5대에 걸쳐 왕을 모셨다. 그러나 그가 청년이 됐을 때 한나라는 진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그로서는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218년 진시황은 방랑사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장량은 근처에 살고 있는 천하 장사를 고용해 120근이나 나가는 철퇴로 진시황을 습격하는 테러를 감행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장량은 부랴부랴 남쪽으로 도피했다. 정신없이 도주하다 보니 서주 동쪽의 하비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가 인적이 드문 어느 다리를 건널 때였다. 한 노인이 갑자기 그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더니 말했다. 젊은이, 다리 아래에 내려가 내 신발을 주워다 주게. 장량은 노인의 무리한 요구에 꽤 화가 났다. 그러나 상대는 노인이었다. 화를 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의 신발을 가져다 줬다. 노인은 다음엔 한술 더 떴다. 두 다리를 쭉 내밀면서 신발을 신겨주게 라고까지 요구했다. 장량은 더 화가 났다. 그러나 그는 화를 꾹 참았다. 노인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는 바로 허리를 굽혀 노인에게 신발을 신겨줬다. 노인이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앞길이 밝은 사람일세. 5일 후 새벽에 다시 이곳에서 보도록 하세. 노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떠났다. 5일 후 새벽 장량은 약속대로 다리 위에 걸음을 옮겼다. 노인은 이미 다리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른과 약속을 했는데 왜 늦었나? 노인은 큰 소리로 장량을 질책했다. 장량은 화를 내지 않고 노인에게 사과했다. 노인이 다시 5일 후에 다시 오게 라고 말했다. 장량은 5일 후 달기 울 시간에 불이 나게 다리 위로 달려갔다. 노인은 이번에도 그보다 일찍 기다리고 있었다. 장량은 또 노인의 꾸지람을 들었다. 노인은 또다시 5일 후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장량은 세 번째에는 아예 한밤중에 다리 위로 가서 기다렸다. 얼마 후 노인도 다리 위에 모습을 나타냈다. 오늘은 마침내 자네가 나보다 먼저 왔군. 정말로 훌륭한 후배로군. 노인은 칭찬의 말과 함께 품에서 책을 하나 꺼내 장량에게 건넸다. 그가 다시 말했다.
이 책을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연구해보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제왕의 군사가 될 것이네. 어르신의 대명을 알 수는 없을까요? 나는 자네의 이름을 묻지 않았네. 물을 필요가 없었네. 만약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나중에 제복의 곡성산 기술을 지날 때 누런 바위가 하나 보일 것이네.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게. 노인은 말을 마친 다음 바로 장량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노인 떠난 얼마 후 동쪽에서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량은 책에 눈길을 줬다. 표지에는 태공망, 흔히 강태공으로 불리는 여상입니다. 태공망 병서라는 글이 씌어 있었다. 장량은 이후 침식을 잊은 채 책을 읽고 연구했다. 점점 병법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장량은 나중 진짜 곡성산을 지날 기회가 있었다. 과연 누런 바위가 보였다. 그는 그곳에 사당을 짓고 노인에게 제사를 올리는 예의를 차렸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의 큰아들 부소가 자살했다. 이어 어린 아들 호해가 즉위해 2세가 됐다. 그러나 그는 꼭두각시 황제일 뿐이었다. 모든 정권은 진시황의 충신이었던 조고가 차지하고 있었다. 진나라는 일거에 혼란의 와중에 빠져들었다.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이 농민 900명을 이끌고 기연에서 기의했다. 이어 각지에서 진나라를 타도하자는 반란의 깃발들이 솟아올랐다. 초나라 장군이었던 항연의 아들 항량 역시 형의 아들인 조카 항우를 부장으로 삼고 회계군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이어 오중에서부터 북진을 거듭해 회수를 건넜다. 이때 그는 7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사수의 정장이던 유방은 지금의 장수성인 서주의 폐지방에서 붉은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휘하에 결집시킨 병력은 3천여 명이었다. 천하는 이로써 더욱 혼란의 와중에 빠지게 됐다. 도대체 누구를 도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왕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 장량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한편으로는 각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히 기회를 기다렸다. 어느 날 그는 유방이 하비의 서쪽 교회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그를 찾아갔다. 그는 유방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제왕의 상을 확실하게 목도했다. 그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유방을 돕기로 결심했다. 장량은 유방을 따라 서진, 진나라를 대파한 다음 함곡관을 넘어 그대로 태상으로 진격했다. 진나라 3세, 자영으로서는 항복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시황이 건국한 진나라는 이로써 완전히 멸망했다. 장량은 이후 다시 유방을 도와 홍문연, 항우가 유방에게 홍문에서 베푼 연애입니다. 여기에서 항우의 모사 범증이 유방을 죽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죠. 홍문연의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 또 한중으로 퇴각하면서 중간의 잔도들을 모두 불태우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장막 안에서 전술을 세워 천리 밖에서 승부를 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신출귀물할 지략들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그 병서에서 얻은 지혜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에필로그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덕과 재주를 겸비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 온다. 언제 어디서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난 개성을 억눌러야 한다.
자기 멋대로 인생을 즐겨서는 안 된다. 청춘과 시간을 아까워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재능은 언제든지 성공으로 나타난다.